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그 방송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카메라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벌칙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방송인이라면. 그쵸. 혹시 번지 점프 해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래, 그런 패기는 좋아요. 근데 눈썹 같은 거 걸면, 아, 뭔가 좀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본인이 제일 어려운 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했던 거. 여기, 이 머리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진짜, 이 벌칙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은, 예. 네. 일상생활 거의 불가죠. 아직은. 근데 이런 벌칙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비제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서면 가서도 라면도 먹고 막 길바닥에 앉아서 라면도 끓여 먹고. 예. 그건 그 정도면 그 뭐 롯데리아 가가지고 그 고릴라 가면 쓰고, 예, 빅맥송 부르면서 햄버거도 시키고 막 그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먼저 입술빵을 걸고 나중에 흐름이 나가지고 우리 큰 선생님들께서, 야 게스트한테 뭐 맨날 입술빵이냐, 벌칙 바꿔라 하면서 별풍선 막 빵빵 띄워보면은, 그러면 나중에 벌칙 바꿔보고. 자, 왔습니다. 내대주세요. 이거 지면은 딱빵이죠? 네, 저한테 딱빵. 딱빵. 이기시면 반대로 저한테 딱빵 한 대. 한 바퀴 못 돌면 됩니다. 나 한 대. 일단은. 아, 근데 아직 몰라요. 이게 이기면은 제가 맞습니다. 오, 나이스! 되시죠? 아, 근데 나 딱밤 약한데. 아, 저도 반대로 뜨면. 네, 콜. 똥부터 시작하죠. 똥을 타죠? 1분 50초 남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글쎄, 아까 전에 똑바로 안 하고. 아! 동생한테 딱밤 두 대를 맞다니. 아! 뭐야? 눈 마주쳤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별이 보인다. 아니야. 눈을 때려버리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막장 모드 가보겠습니다. 아이, 괜찮아. 막장 모드에서 이제 임재원 씨 오늘 막장 모드로 임재원 선수 저번에 입수했는데 오늘도 이제는 제주도가 아닌 해운대 입수입니다. 자, 일단은 임재원 선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너가 김승래 선수예요. 이제 박습니다.
아, 안 걸렸으면. 골치 많은데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아, 또. 자, 입수 확정!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차 이온 X래요. 차 이온 X. 나 안전벨트 풀어주고. 네. 됐어. 가자잇. 가자잇. 아, 근데 춥다, 야. 아, 씨. 어, 아, 추워. 어, 아, 추워. 야, 춥다, 진짜, 날씨가. 와. 자, 임지현 씨, 빨리. 네? 와. 아, 잠깐만. 야, 장난 아니지? 내 얘기했지, 춥다고. 야, 장난 아니야. 형이 입사할 때보다 지금 더 추워. 진짜로. 자, 임지현 씨, 일단 막차들에게. 자, 오늘 일단 제주도에서 부산 와가지고 막차 모두 올스타 15연패 졌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막차 올스타에게. 다음엔 역으로 입주시켜야겠다. 예, 네, 아. 바닷물 어때요? 지금 이게 무슨. 일단 땀바닥 닿으면은 치워질 거예요. 자, 갑니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막차 올스타에게 한마디 더. 당신들 죽을 준비하세요. 자. 춥거든, 춥거든. 아, 추워, 추워, 추워. 진짜. 진짜 추워요. 아, 진짜 차가워. 에? 머리! 아, 그냥, 머리 빼고 그냥, 한번 상, 시원하게. 머리도 입수하면 좋고요. 자, 거기서 하세요. 이제 그만. 아, 너무 많이 들었어. 자, 이제 거기서. 자, 하세요. 입수! 자, 이거 뭐 온천에 물 담그는 걸. 오케이, 박수. 자, 일단 채팅창이 민심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왜요? 노인장이래요. 입수가 너무 루즈했다. 지금 입 벌벌벌 떠는 거 봐 지금. 수영 한번 해야 돼. 살짝. 머리는 안 담그더라도 수영은 한번 살짝. 빨리 감기 올린다. 빨리. 자, 빠르게 춥다. 어, 그렇지. 하나 둘, 잘한다. 나와. 됐어. 오케이, 인정. 야, 빨리 나. 야, 수영 잘하네. 어때요? 다시 안 할랍니다. 아유, 우리 초라한 임지현 선수의 모습. 부산, 서울에, 아, 그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차가 지나가는 이 상황에 혼자 반바지를 입고 맨발에 청춘.